되게 오랜만에 좀 풀방으로 녹음이 진행되나 했는데 네. 네. 죽돌이 또 부편집장님 놀이를 하러 갔고요. 네. 저희 강원 선생님과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지산 선생님과. 네, 안녕하세요. 네, 저와 이렇게 그냥 셋이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뒷일이 좀 급하게 생겨가지고 저희가 네. 니팔자가 어때서 오늘이 몇 번째죠? 10번째 시간인데 네. 네. 뭐 오프닝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이 바로 상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내담자분은 아름다운 여자분이십니다. 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것도 네. 건너뛰고요. 모시기 전에 보내주신 네. 사연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명리학에 관심이 많은 31세 직장인 여성입니다. 저는 행정고시 공부를 꽤 오래 하다가 끝내 불합격하고 취업을 해서 일을 하기 시작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에 비해 경력이 많이 짧죠. 많은 나이에 취업하느라고 규모나 업무나 무엇하나 원치 않는 직장에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일을 할수록 실망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이 제 성격에 맞지 않으니 정신적으로 쉽게 지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연구나 글쓰기 등 혼자 하는 일에 맞는 약간 내성적인 성격인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사람을 대하는 일입니다. 둘째, 저의 차고 넘치는 명예욕을 회사며 업무가 채워주지 못합니다. 제가 대학에 가고 고시 공부를 했던 동기의 가장 큰 부분이 명예욕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실망이 커지자 고시에 다시 미련이 생겨 한때 폭풍 같은 내적 갈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좀 덜합니다. 당시 답답한 마음 달랠 길 없어 사주 보는 곳을 찾아갔더니 지금은 삼재이고 특히 작년은 밥그릇이 엎어진 해라 너무 힘들었던 해다. 혹 다시 고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3년간은 합격할 수 없다. 대운도 좋지 않아 36살이 될 때까지는 노력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정 미련이 남는다면 지혜롭게 부족한 부분만 공부하고 2019년쯤에야 합격을 노려볼 수 있다. 3년간은 연애도 어렵고 모든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나서 인터넷이며 책이며 여기저기 찾아보니 삼재 때에는 자신을 수련하는 기간으로 삼아 조용히 공부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일은 벌리지 말아야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자꾸 해보고 싶어져요. 마음이 뒤숭숭하니 다른 데로 이직을 해볼까도 싶고 다시 고시 공부를 할까도 싶고 아예 다른 공부를 시작해볼까도 싶고요. 삼재에는 정말로 조용히 평소 하던 일만 하며 근신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와 별개로 명예욕이 과한 사람은 결국 이 욕구를 채우고 살아야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걸까요? 이 욕구가 채워지지 못하니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들어서요. 엿죽고 싶은 것이 많지만 라디오 자파 명리의 방송 취지가 만인의 명리학자임을 마음에 새기고 줄입니다. 누구나 만나게 될 삼재를 각자의 사주 명식에 따라 현명히 보낼 방법이 무엇일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 그럼 정묘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묘님. 네, 안녕하세요, 정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자분이 오니까 또 이렇게 반응이 아이고, 그것도 두 분 계시니까 네, 너무 화기애애한 반응. 것 같아요. 아, 짝이 많네요. 예, 누구 한 명 빠진 게 오히려 하게. 그래서 제일 젊은 놈이 빠졌네요. 예. 아, 승산이 있어요. 이럴 제일 때. 젊은 놈이 예, 빠졌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사연을 읽어드렸는데 그 이후에 짧게 이제 통화로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 선생님께서 상담하신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네.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영문학 전공을 하셨고요. 행정고시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2011년 네.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그러니까 대학 졸업 전부터 준비를 하셨었고 네. 하시다가 2015년 12월 작년이죠. 네. 12월부터
취직을 하셨는데 네. 헤드헌터 일을 하신다고 하시고 가장 중요한 정보는 여기 있습니다. 싱글이라고 아, 하시네요. 네. 그거 왜 제일 중요하니까 모르겠네요. 괜히 아무 말에 막 던지시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러니까 아, 66년 3월 24일생. 아니 86년. 아 86년. 예. 근데 66년은 어디 있는 거죠? 아 제가 지금 뭐 지금 요즘 잔 눈도. 네, 눈은 86년생. 그러니까 병인년 신묘월. 네네. 정묘일 이민 예, 네. 이민시. 네. 아 이 네. 지지가 그냥 네. 인묘묘인. 네네. 우리 지산 선생의 그 주장에 의하면 네. 뭔가 이 역사를 새롭게 쓰시거나 네. 이 지구의 질서를 바꾸실 분이 아, 그런 분을 모신 건가요 네. 지금? 아, 밑으로 이제 저 뭐죠? 어쨌든 일렬로 영월일지로 네. 초지일관 이어져 있잖아요 사주가.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분 사주를 제가 받고 나서 많이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 저랑 좀 비슷한 면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정묘일주거든요. 아~ 네, 맞아요. 네, 정묘일주고. 어, 무신무신 정묘정묘네요, 오늘. 아, 그 정묘일주고 또 그 사주에 이분처럼 저 식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토가 없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시간은 약간 다른데 저는 이제 이보다 더 약간 늦은 시간 묘시에 태어났고 이분은 이제 인시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명리를 하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부산에 이제 박도사라는 분이 예. 예, 정묘일주 아, 자주 등장하시는 그 박도사. 그래서 예. 원래 이 정묘일주들이 가장 육식갑자 중에 그 성견지명과 예지력 내지는 눈치 그 다음에 좀 심오한 사고방식 아니면 약간 똘끼 뭐 이런 것들이 좀 주로 똘끼가 많죠. 주로 똘끼 마지막에 강점이 예, 이상한 생각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차분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머릿속에 남다른 상상력과 사고방식들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 명리를 이 지금 오신 정묘일주 이 아랫다운 분이 명리를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우연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예. 네. 실제로 제 그 우리 좌파명리 중에서도요. 네. 네. 일주가 60개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다 골고루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무신일주 거의 없어요. 아, 예. 이것들이 깨울러가지고 네, 정말 정묘일주 많아요. 네, 정묘일주 많습니다. 네. 정묘님 소리를 계속 내주시면 되세요. 아, 해도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눈으로 네. 계시지 마시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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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정멸주들이 그러다가 월주까지 묘. 네, 월주까지 묘죠. 데칼코마니 같아요. 네. 지지가. 아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색종이 접어서 이렇게. 에이. 아 맞네요. 네네. 예. 색깔은 예쁜데. 예. 아 근데 제가 좀 먼저 좀 한 두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네. 아, 네.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네. 가셨을 때. 네. 그때 한 기간은 뭐 어떠셨는지요? 중학교 때까지는 좋았고요. 고등학교 때 고1 때부터 몸이 좀 아픈 거예요. 몸이 네. 뼈 이쪽이 네. 막 이 목이랑 뭐 척추 쪽이 근데 딱히 원인도 없고 다친 것도 없는데 아파서 되게 오래 아팠어요. 체력적으로 네. 별로 안 좋았겠네요. 네? 체력적으로? 네네. 네. 네. 아니 체력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아니 체력장. 체력장? 아, 그런 적도 없나요? 요나이 때는 없을 건데요, 체력장. 고등학교 때는 없었어요. 네. 우리 때는 우리 때는 체력장 해가지고 막 그거 있었는데 아마 여기 네. 너무 젊으신 분이 와가지고. 나도 없고 싶다. 저는. 야, 너까지는 있었던 거야. 네, 지금까지 아. 있었어요. 제가 6차 교육과정 마지막 세대일 거예요. 네. 그리고 대학에 가셨었는데요. 대학 가고 싶은 과를 가신 거예요? 아니면 뭐 갔는데 삼수를 해서 갔어요. 네. 아 가고 싶은 데 갔는데. 가고 싶은 데 갔어요. 네. 삼수를 해서 갔다 66년. 네. 그래서 가신 거네, 그죠? 네, 가긴 갔어요. 그러니까 대학 가셨어도 뭐 그렇게 특별한. 대학 가서는 좋았죠. 그냥 원하는 대로 왔고 자유롭기도 그러시구나.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핵심은 고시 공부를 굉장히 오래 5년인가 했는데 5년. 네, 네.
그 고소공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네. 물론 이제 자기 본인은 명예욕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네. 대학교 다닐 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대학 가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대학 가서 했어요. 네. 가서. 네. 가서. 대학 가서 그 고시, 행정고시를 하겠다고 생각하게 된 네. 하여튼 결정적인 계기는 뭐예요? 결정적인 계기는 없는데 그냥 남들이 취업을 생각하듯이 저는 생각했고 그러고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제가 누구 밑에서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 근데 신입사원이 어딜 가도 뭐 누구 밑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못 할 것 같아서 네, 그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네. 누구 밑에서 뭐 그 일할 그 일을 못 할 것 같다라고 네. 그 생각한 그것이 그 나중에 이제 명리학적으로 자신의 명식을 보니까 바로 이해가 되셨죠. 네. 사주가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잘 맞네요. 사실 이렇게 그 지치에 네. 이렇게 강력한 그 인성, 그것도 목 인성이 네. 이렇게 정말 강하게 깔리게 되면 어떤 그런 뭐 규제가 있고 틀이 네. 있고 어떤 이미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질서 속에 자신의 삶을 깨어 맞춰 놓는 것은 하기 힘듭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고시를 선택하셨는데 고시 말고 다른 걸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남은 밑에 일하지 않고 네. 살고 싶은데 고시 말고 다른 거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 네, 다른 거는 생각해 보지 않았고 잘 몰랐어요. 같아요, 네. 근데 어차피 고시가 합격이 되면 또 직장 생활 아닌가요? 네, 그 맞아요, 사실. 맞아요. 네. 근데 다르죠. 네. 행정고시 같은 경우는 네. 쉽게 말하면 행정고시는 이제 행정고시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네. 5급 사무관이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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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급 사무관이면 옛날로 치면 군수거든요. 군수. 그렇군요. 지방직이면 네, 네. 군수고 중앙직이면 사무관이니까. 네. 네. 거의 사실은 바로 직장 생활 초년병임에도 불구하고 네, 네. 사실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뭐 농담으로 네. 그 대한민국은 4급과 6급이 다에 묵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왜냐 6급이 주사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6급은 실무를 바삭하게 네, 네. 알고 있고 네. 5급은 이제 뭔지 하나도 모르는 네, 거니까. 네, 네, 네. 이제 4급이 되면 서기관, 네. 예, 흔히 말하는 중앙부처의 과장이 됩니다. 네, 네. 좀 있어 보이네요. 네, 서기관. 근데 우리는 기업에서 과장하면 네.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 아무것도 아닌데 네, 네. 이 중앙부처의 과장은 그 분야의 사실상 대통령이에요. 가령 영화진흥과장이다, 네. 문공부에, 네. 문화부에. 네. 그럼 이 사람은 대통령도 아니고 네. 저도 한국 영화계 전체의 최고 수장이에요. 한 분야에. 4급 과장이면. 4급 과장이면. 그러니까 이 5급에서 한 번 더 올라가면 4급이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가 사실 생각하듯이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사회가 아니고 저는 저는 그 관과 일들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은요. 과장 광화국이에요. 왜냐하면 과장들이 대통령을 우습게 봐요. 네. 뭐 쇠짜식 뭐 5년 뒤면 없어질 경우 네. 그런 얘기도 진짜 하시더라고요. 그냥 5년만 5년만 나는 만약에 나하고 안 맞는 상관이 와도 5년만 계기면 된다. 그런데 네. 이제 더 결정적인 것은 대통령한테는 공무원 해임권이 없다는 거.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도 자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괴롭힐 수는 있어도 괴롭힐 수는 있어. 네. 어디 한직으로 가. 그렇지만 자를 수는 없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막강한. 그 연구의 권한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번에 저 TV에 막 개돼지 발언 나오고 네. 그래서 그렇게 권한이 좋아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대단히 네. 착각을 하신 것 같다. 더위를 네. 좀 드신 것 같다. 그러니까 고작 그런 정도의 그 공무원 하나를 해임하는데 나라가 들썩여야 만 네. 이 이제 이 그런 역사적 중재를 시켜야만이. 그것도 되게 의례적인 어떤. 그것도 굉장히 예외적인 거예요. 네. 얘기를 잠깐 샜는데요.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돌아와서. 그만큼 이제 굉장히 힘든 공부다. 라는 네. 거고요. 여러분, 벙커원 특활.
허수연의 라이프 캘리그라피가 개강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림을 못 그려도 악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럴수록 더 유니크한 작품이 나온답니다. 작품을 위한 글씨가 아니라 내 글씨가 그냥 작품이 되는 신나는 경험. 9월 19일 개강. 자세한 사항은 벙커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근데 뭐 아까 삼수하시고 그랬다고는 하셨지만 네. 이제 토가 없는데 네. 토식상이 없는데 16세 대운이 이제 기축 대운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공부를 하시는 이제 26세 대운이 무자 대운 예. 이 토의 기운이 무려 이제 15년을 연속해서 네. 왔습니다. 근데 이 특히 무자 대운의 무토를 저는 주목하고 싶은데. 네. 네. 사실 이 토의 기운은 우리 정묘님한테 굉장히 필요한 기운이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 네. 지사님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거의 용신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왜냐하면 용신을 저는 신금으로 보고 싶은데 네. 워낙 목의 기운이 많고 이 월간의 용신 신금이 전혀 지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용신인데. 네. 이 금의 기운 때 이렇게 크게 뭐 큰 걸 기대하기가 어렵다. 네. 네. 오히려 토의 기운이 희신 토가 이게 튼튼하게 이제 이 신금을 받쳐주고 네. 목의 기운을 살짝 이렇게 드러낼 때 이때 가장 이렇게 그 빛이 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인데. 네. 근데 문제는 이 무토가 역시 굉장히 약하게 그 허공에 떠 있는 시간 임수 정관을 극한다라는 점이죠. 네. 시험 공부를 한 거는 정관인데 네. 정말 저는 그게 뭐 했냐고 정말 옛날에 과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네. 나한테 전체적으로 보면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이 되고 네. 자기 것을 풀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게 무슨 용의신이라는 게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네. 모든 것에 다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도움을 주는데 해필 요 부분 관직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좀 방해를 하는 기운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운이나 혹은 뭐 정신적인 상태 다시 말해서 어떤 만족감 확신 이런 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떨어지더라도 네. 난 더 뭐까지 뭐 이런 시험을 뭐 하루도 한두 번에 되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네. 선수를 해서 성취를 하신 분이면 또 그런 것도 네. 있고 네. 그게 토의 자세거든. 네. 토는 웬만큼 뭐 한번 좌절하더라도 뭐 또 하면 되지 뭐 네. 이번에 약간 내가 운이 없었는갑다 이런 생각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씩씩한 토의 자세인데 근데 그 토의 기운이 이 시험을 붙는 데는 그 썩 유용한 기운이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이 인성의 힘이 너무 이제 거듭하게 이 전체 원국을 정말 그 연주부터 시주까지 관통하면서 지배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이 정말 외로이 떠 있는 관성과 재성이 재성에 재성에는 기여를 축하게 하지만 관성은 거꾸로 고의 네. 균이 완전히 제압을 해버림으로써 그냥 지금 이걸 살려놔도 될까 말까한데 이 관성이 완전히 이렇게 그 무너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혹시 뭐 이때 좀 사실 이제 좀 정신적으로 굉장히 그 멘탈이 굉장히 붕괴되거나 힘들 수 있는 네. 또 그런 또 부작용까지도 사실은 몰고 올 가능성이 컸었다라고 네. 저는 봅니다. 네. 수관이기 때문에 네. 수의 관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무임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좀 타이밍이 좀 불운하지 않았나 일단 그 시험에 관해서는 네, 네, 네. 일단 그렇게 보고 싶어요. 네, 네. 혹시 지산 선생님께서는 저는 이제 같은 어쨌든
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 자체로 놓고 보면 분명히 내가 원치 않은 어떤 상황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사주는 이제 그 저도 동일한 의미에서 신금을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어쨌든 관을 관이 사실은 이 관이 굉장히 허약한 관이에요. 임수라고 하더라도 아래쪽에 이제 목들이 굉장히 많아서 설기가 목으로서 설기가 이제 많이 되는데 신금이 그것을 이제 잘 좀 생조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저 또 병화하고 저렇게 묶여 있어요. 병신합으로 묶여 있고 정화는 이제 임수하고 이렇게 합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바는 그래요. 원래 정화는 병화가 옆에 있으면 굉장히 무기력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 병화를 묶고 있는 저 신금이 어쨌든 이 사주 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바가 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 신금을 좋게 봤고 또 하나는 정화가 저 임수하고 이렇게 합을 하면 저는 일반적으로 정화일주 그러면 별이다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저 하늘에 뜬 별인데 이제 새벽에 빛난 별이잖아요. 이사주가 이제 인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총명하고 지혜가 있고 한데 임수하고 합을 하면 이제 좀 더 이 별이 더 커진 걸로 저는 분류를 해서 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달이 별보다 크니까. 예, 그러니까 임수하고 합을 하면 가상의 목이 생겨서 더 밝아지는 거죠. 화기가. 그래서 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행스럽게 저 신금이 병화를 묶고 있으니까 달빛이 빛나는 거란 말이에요. 달빛이 빛나는 달빛이니까 뭐 사주적 통변에서는 아, 이 사람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고 만인의 별들의 제왕이 되려고 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구나. 네, 별들의 제왕이죠. 북극성 같은 건가요? 뭐 아니 북극성도 달보단 작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이제 리더적인 어떤 자질과 역량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병화가 힘을 쓰기 시작하면 이제 그 상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달도 병화 입장에서 이제 취해봤을 때는 이인자이기 때문에 달도. 그쵸. 그러면 저 병화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 연애 있으니까 이걸 국가라고 보거든요. 국가 자리에 병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국가 자리에 이인자가 될 수 있을 자질은 있는데 문제는 저게 자꾸 커짐으로 인해서 저게 나의 경쟁자이기도 하거든요. 동시에 정화의 경쟁자. 네, 정화의 경쟁자인데 나랑 같이 시험을 보는 행시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시생들이. 그들이 그 경쟁자들이 사실은 나보다 우위를 점한다는 의미가 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먼저 그쪽에서 취하고 난 다음에 내가 취해야 되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좀 불행이라기보다는 그 시점적인 타이밍이 그 사오미 대운을 사오미 연운을 지나오면서 시험을 보셨거든요. 사오미 연운을 지나오면서 그때는 이제 정화가 빛을 잃고 병화가 힘을 쓰는 이제 그렇죠. 낮 시간으로 이제 흘러가서 능력 발휘가 잘 안 됐다. 그러니까 이분의 실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저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그걸 뭐 모든 행시생들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상대방들이 더 실력을 예, 그렇죠. 더 끌어올렸어. 이건 선발 시험이지 네. 뭐 자격 시험이 아니니까. 네, 네, 네. 내가 한만 95점을 받아도 네. 나 말고 다 96점을 받은 나는 네, 꼴찌인 그러니까, 거고. 네. 내가 60점을 받아도 이분이 저는 노력을 안 했다라고 보진 않는데. 분명한 거는 전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국회의원 모신데 네. 제가 그 저는 그분인지 모르고 사주를 막 풀어서 아 올해 운 좋다고 이제 그랬는데 올해 국회의원 선거 떨어졌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운이 좋았는데 왜 떨어졌느냐? 갑자기 말문이 턱 막히잖아요. 그래서 아, 상대방 경쟁자가 선생님보다 운이 더 좋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핑계를 댈진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올해 분명히 전화위복의 시기가 되실 겁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국회의원은 안 됐는데 어디 학교 총장으로 이렇게 잘 됐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운이 나쁘지 총장은 않습니다. 장관급이야. 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한 것 자체를 기분 나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가 뭔가 그래 자리는 또 물러난 게 아니라 꽤 찼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경쟁적 시험 어떤 놈들이 그렇게 국회의원 떨어지면 총장도 가고 그러는 거야. 설마 막 2만 개 이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근데 예, 이분도 정묘 이분도 실력의 부족이나 아니면 자기 노력의 부족 내지는
그러한 것보다는 사실은 그 시기의 어떤 흐름에서 경쟁자들이 좀 더 우위를 점하는 시점에서 네. 자기가 시험을 봤으니까 그래서 저의 조언이라면 여기 이제 사연을 보면 네. 앞으로 몇 년 운이 안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병화가 힘을 잃는 올해부터 힘을 잃는 시기로 이제 들어오고 이제 정화들이 이제 힘을 쓰는 시기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네, 네. 음간들이 네. 그래서 올해부터 다시 뭐 생각이 있으시면 물론 다 때려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한번 다시 저는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이유는 혹시 그 삼수해가지고 간 연도가 몇 년도인가요? 2007년이요. 2007년이잖아요. 그러면 2006년이 정해년, 2007년이 아니 정해년이 아니죠. 2007년에 이, 가셨죠? 7년이 그러니까 정해년. 정해년이. 네, 정해년. 그러니까 해 자축 이런 운세 때는 이분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예. 네, 대학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좀 햇볕이 덜 여물거나 아니 덜 저물거나 이럴 때는 정화가 힘을 잘 쓰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연운에 좀 문제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싶어요. 그 말 넘기면 여기 네. 질문 중에 하나가 삼재 네. 이제에 대한 네. 질문에 대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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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삼재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명리학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네. 지산 선생님도 그러세요? 아 당연히 그렇죠. 네. 삼재라는 게 좀 어찌 보면 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네. 자폐명리학 이전에 당사주의 영향이잖아요. 네, 당사주의 영향이고 그게 지금... 거의 남아 있는 건데 네. 그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모순인 게 네, 네. 근데 연을 기준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연을 기준으로 보죠. 그 연애에 그 태어난 사람이 몇 명인데. 약간 혈액형 내지는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솔직히 맞습니다. 혈액형 물류보다 더 못해. 더 못하지, 어떻게 보면. 그리고 특히 인신사 2년생, 저하고 정균, 우리 정균 씨처럼, 이런 사람들은 3년 내내 재수 없어야 된다고. 제일 재수 없었지. 내가 나도 2년생이니까. 네. 아이 그래서 나는 일단 내가 기분이 나빠서 이건 말도 안 돼. 이거는 말이 됩니까? 그럼 그게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가 3년 내내 재수 없어야 된다는 네, 게. 네. 아 근데 그거는 제겐 진짜 이거는 물론 옛날에는 네. 세상이 난세일 때는 모두가 다 힘든 시간들이 네. 수년씩 이어지겠죠. 그런데 네, 네. 뭐 지금이 태평성대는 아니지만 이 참 그 연식에 이런 그에 태어난 사람 전체가 전부 네. 다 그 재앙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그런 폭력적인 그 네. 프레임이고 네. 그리고 사실은 삼재가 왜 근데 이 통용이 되느냐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훨씬 많거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내가 그 안 되는 이유가 그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기에는 확률상 높죠. 맞다 확률이 너무 높은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삼재가 들었다 들어서 안 된 거다라고 이거 네. 위안의 근거로 얘기해 주는 것은 좋지만 네. 그걸 근거로 판단한다는 것은 네. 진짜 참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네. 지금 19년쯤 합격을 노려볼 수 있다는 네.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시는데 이건 망언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망언은 아니고요. 네. 뭐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오히려 삼재 이전의 3년이 이분에게는 이제 사오미 운을 지나가니까 더 안 좋은 걸로 보고 오히려 삼재부터는 운이 다시 회복이 되는 시기로 이제 보는 건데 요거를 이제 또 교묘하게 복삼재니 뭐 이렇게 끼워 붙여요. 맞아. 네. 저 삼재 때 저 좋았는데 그럼 아 그건 복삼재라 그런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삼재에 아주 훌륭하게 일조를 하신 분들이 사실은 절이거든요, 절. 아. 삼재 팔란이라 그래서 네. 스님들이 좀 스님들 이 방송 들으시면 좀 반성하셔야 되는 게 아, 네. 그 우리나라 절에서 사실은 제일 많이 전파가 된 거예요. 이 삼재의 개념이. 그래서 이제 뭐 보시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기도해라 그러고 왜 삼재 때 기도하라 그러죠. 아 저희 엄마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왜 기도하면 어쨌든 저 이렇게 보시도 좀 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라 그러고 3년 내내 그래서 좀 이거는 믿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삼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9년이다 그러면 저는 운세를 좋게 보는데 정말 고시에 도전할 마음이 있으시면 하셔도 되지만 시집을 가시는 게 어떨까? 어차피 같은 관인데. 그런 시기에 이제 결혼, 그러니까 원래 관, 이게 참 아직까지도 그 사주를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여성에게는 관이라는 어떤 존재가 관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동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좀 중국에서는 물론 저기 황후라 그러나요? 뭐 이런 것도 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관이라는 거는 사실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관이라는 게 그래서 부군을 의미하고 원래 관의 정확한 의미는 사실은 신분 상승이잖아요. 정확한 의미는 신분 상승.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신분 물론 따지긴 하겠지만 그 신분 상승의 어떤 의미가 이렇게 시험을 봐서도 있지만 과거에는 이제 남편이 관직에 오르면 나도 이제 마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남편 자리를 이제 관으로 보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요즘에는 선택의 문제인 거죠. 실제로 내가 관을 정말 시험을 봐서 끌고 갈 거냐 아니면 그런 관을 가지고 있는 남편을 만날 거냐 아니면 내 자식을 관을 가진 자식으로 만들 거냐라는 어떤 선택의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면님이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순리대로 그냥 때 돼서 시집 가고 자식 낳고 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때도 내가 관을 가지려고 한다면 결혼을 어떤 식으로든 하게 되려고 했을 때 잘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관직으로서 관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우리 정윤님은 그렇지 않나요? 차라리 그 두 관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 관직으로 세 관을 선택하실 분 같은데 아닌가요? 저는 저 이제 이건 강한 선생님하고 좀 다른 건데 저는 남자가 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더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저 지금 되게 의아해요. 그런 상담을 해주신 적이 거의 없으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분에게 결혼을 그러니까 지금 관직과 명예욕을 지금 방향을 잡고 계신 여자분이 오셨는데 차라리 결혼을 하는 게 좀 이상하게 정회님이 끄덕끄덕 하세요. 어떠신가요? 둘 중에 하나만 취해야 된다는 게 만약에 요즘 생각 같아서는 말씀하신 대로 결혼을 할 것 같아요. 바뀌었어요, 생각이. 어머, 소홀해요. 아니, 그거야, 뭐, 2분의 1의 확률로 찍는 거죠. 이래서 이제 옥세무민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그 약간 사회적으로 명예욕이 있으셨는데 요 근래에는 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셨군요. 한 2년 전만 했어도 뭐 그런 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이런 걸 택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 공부를 그만 작년 12월에 이제 취직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공부를 정확히 그만둔 거는 언제인가요? 2차 시험을 보고. 근데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2차 시험이 몇 월 달이었어요, 작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제일 안 좋은 달에, 제일 안 좋은 연도에. 그때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 시험이 끝나면 붙든 떨어지든 난 그만해야겠다. 그만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일 힘들 때 그걸 갖다 붙들고 앉아서 완전 이때 좀 소진이 됐거든요. 그 이번 이제 사주를 보시면 지금 무자대운인데 논리상으로 따지면 관이고 그 다음에 가장 어두운 밤 12시의 시간을 가리키는 대운인데 왜 안 됐느냐 이렇게 분명히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이 그 소위 말하면 시험에 합격하는 거는요 사실은 그 연운이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기세거든요, 기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체 대세는 문제가 없다. 이게 시험을 보고 준비하고 하는 과정은 별 문제가 없지만 그 한 해 당의 기세가 좋을 때는 포려하고 백년 역사의 일본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는 그 기세가 좋아서 이기는 거거든요. 원래
그 기세가 좋아서 그렇죠. 100번 붙으면 우리는 사실 한 60번 이상 네. 지어야 되는데 네. 저희도 리그를 만약에 같이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땐 개박살 나는 건데 단기전으로 몰입해서 확 갈 때는 기세가 좋은 사람들 뭐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기세 승부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 연운이 이제 확 동했을 때 근데 지금 작년 여름이다. 그럼 제가 제일 안 좋게 생각하는 시점이고 또 더군다나 작년이 을민년이었어요. 제일 안 좋게 생각하는 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을 지나가는. 그러니까 진짜 힘이 빠지죠. 최악의 연이야. 을목가 을해의 여름에 네. 하필도. 네. 그래서 타이밍도 그렇지만 어떤 기세도 이분이 기세도 되게 안 좋았을 거고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하고 이렇게 맞닥뜨려서 싸우려고 할 때 자꾸 위축이 되는 이제 연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난 너무 아까운 게 그래서 작년에 좀 무슨 일이 생겨서 좀 쉬었다가 올해 쳤으면 나는 올해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얼핏 들으니까 어쨌거나 2차를 시험 쳤다 그랬는데 2차까지는 쭉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이 사주 자체가 너무 좀 조합은 나쁘지 않은 조합인 것 같아서 실력이 없었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타이밍이 조금 좀 불운했다 뭐 이렇게 보는 관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또 좀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어머니한테 어머니하고 사이가 어때요? 어머니하고 지선 선생님 왜 웃으시지? 아니 뭐 대답은 좀 듣고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좀 엄마가 나를 너무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왜 저만 못 듣죠? 저만 못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안 볼 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뭘 해도. 당연하죠. 설마 같이 살고 있진 않으시죠? 지금은 같이 안 사는데 같이 살면 좀 왠지 피곤한 시험 절 때까지는 같이 살았어요? 아니, 그땐 따로 나와서 살았어요. 따로 나왔어요. 아, 그게 해석을 좀 해주고 같이 웃으시죠. 아, 이제 여기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뭐 도식 얘기도 나오고요. 뭐 여기 보면 밥그릇이 엎어졌다. 지금은 삼재이고 특히 작년은 밥그릇이 엎어진 해라 너무 힘들었던 해다. 이게 도식을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식이란 게 뭐냐면 을목은 편인이고 을목은 편인이고 밑도는 식신인데 이분이 목이 사주에 워낙에 왕성하니까 목들이 인성이 식신을 파극한다 해가지고 그걸 도식 밥그릇을 엎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밥그릇 엎었으니까 아예 나 시험 때려칠래 이렇게 됐겠죠. 근데 이런 어떤 도식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게 강원 선생님이 이게 도식이 원래 편인들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얘기를 이제 물어보셨던 것 같고요. 동시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인수가 강해요. 남자면 제가 볼 땐 99% 마마보입니다. 근데 여자분이니까 그걸 인식을 못하고 살 가능성이 높아요. 의지하는 게 다르군요. 남자랑 아니 의지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여자분들은 대부분 엄마랑 이제 사이좋게 지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이해하고 넘어가죠. 남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엄마하고 싸우면서도 엄마 말을 듣고 사는 휘둘리는군요. 그런 엄마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너무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도 정민님도 만약에 자기가 공부하거나 뭔가를 판단할 때 엄마의 영향을 엄마를 의식하거나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가 좀 많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고 계시네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결혼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혼 경력이 좀 있으셔가지고 많이 해보신 분들이 일상 하는 데 그냥 결혼은 이사와 같다. 이 집에 마음에 안 들면 옮기는 거다.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는 저는 실제로 이제 감명을 할 때도 그 특수관계 중요하다. 부모 제일 중요하고 배우자 중요하고 자식 중요하지만 네 번째 변수가 있다. 내가 사는 집이다.
그래서 그도 그 집은 내가 볼 때 배우자 정도하고 비슷하다. 어떤 사람의 운을 결정하는데 그런 얘기를 진짜 진심으로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정말 한 번의 결혼이 어떤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시대가 있긴 있었어요. 네. 우리나라에도.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 그렇게 그게 뭐 그 사람이 이제 물론 이제 개인주의 자체가 이제 우리 사회적인 합의가 되면서 그냥 그 사람 그 사람의 사생활이죠. 뭐 그 사람이 결혼했건 뭐 국회의원 하다못해 그런 선출직 명예직에 나오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뭐 이용 경력을 따지거나 진짜 뭐 한때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어떤 모 대기업들은 이혼한 사람들은 임원 안 시켰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뭐 모 회사들을 알만한 회사들이 있어요. 그렇지 가정도 책임 못 지는 놈이 어떻게 이런 큰 조직을 책임지겠느냐. 뭐 이제 이런 관점인 거죠.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한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없어졌다고 봐야 되고. 근데 저는 여기에도 그 이미 아까 우리 그 낯선 PD가 읽은 그 사연 중에서 넣었지만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정말 이분 정묘, 이 정화가 묘월 묘일에 태어났다라는 게 드러나는 게 그렇게 깔끔히 포기하고 취직까지 했어. 그런데도 갈등하는 거야 또. 이게 이제 이 묘편인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에요. 평생 갑니다 이거. 어머. 아 그때 그럴 걸. 그래서 일만 더 그럴 걸. 또 잊고 있다 한 10년 잘 잊고 있다가도 또 생각이 나. 또 생각이 나. 이제 이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정확하게 결단을 내리고 그래 마치 막 칼로 두부를 딱 자르듯이 이때까지 그래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건 안 됐어. 왜냐면 사람이 살면서 모든 걸 다 성취하고 지가 하고 싶은 걸 성취하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럼 이거 갖다 정확히 쫙 잘라내고 그 또 새로운 어떤 그 자신의 삶의 의제를 설정해가지고 이게 달려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제가 볼 때 정윤인 같은 경우는 그 반대다 이거야. 여전히 그런 미련 또 결정을 내리고 난 뒤에 의심 이런 것들이 계속 강하게 왜냐면 이게 그게 또 목인성들이 훨씬 더 이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치받아 올라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대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런 그 행령오시 같은 그런 큰 시험의 명식 자체가 저는 그렇게 딱 붙기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솔직하고 냉정하게 말했을 때 굉장히 힘든데 그럼 이런 명식을 가진 사람은 못 붙냐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적어도 을민연 같은 데서는 정말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방금 아주 우리 지선 선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지금 이제 점점 자수평간의 그 대운의 기운이 점점 점심 이제 슬슬 붙어 올라올 때거든요. 이 붙어 올라올 때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만약에 정말 마음에 여전히 그런 미래는 남아 있다면 아직 젊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그 어떤 기간을 정해서 도전해볼 필요 있다. 필요 있다. 근데 이때 이 기간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30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이번에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되지 않는다면, 2년이면 2년, 3년 이상 안 된다면, 그 기간을 정하는 근거가 이래야 된다는 거지, 안 된다면 정말 미련도 듣장도 없다. 나는 완벽하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게 뭐 1년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뭐 2년이나 3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설정을 앞으로 하기에는 지금 이 자수의 그 기운이 앞으로 이제 한 4년 남았단 말이에요. 4년 반 남았는데 한번 좀 해볼 만하다. 오히려 그 실제로 그
요런 요 명치가 같지는 않은데 네. 이러한 그 인성의 요소가 갖고 있는 사람하고 제가 그 산 적이 있는데 네. 네. 이거, 아니 이분도 고시를 쳤어요. 네. 아니 이분 저 결혼하고 조용히 잘 살다가 그 자존심이 확 올라올 때 그 명예욕이 네. 올라올 때 직장에 취직하는 거는 그런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네. 사실 많은 제안이 있었는데도 아 그런 건 그런 허접한 일을 왜 이 나이 먹고 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근자감이 있잖아요. 그들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책을 막 사오더니 내일부터 늦게 들어와 나가라. 다행히 들어오지 마는 아니네요. 고정물 하더라고. 맞아. 그걸 보면서 나 뭐 그럼 하고 싶으면 해 그랬죠. 나는 뭐 덕이나 보고 좀 살까? 뭐 이런 마음도 제일 비쌌고. 근데 참 그게 애를 놓고 살면서도 안 없어지더라고. 물론 안 됐어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몇 년을. 네.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듣기만 했지 구매는 망설여지는 치약인가요? 구강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 파인프라 치약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세 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셔서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를 통해 당신의 몸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더하세요. 또 사전 인터뷰에서 잠깐 제가 여쭤봤었는데 지금 사실 고시를 확실히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이 일로 이 명예욕이 채워지지 않아서 다른 길을 좀 계속 모색해 보시는 단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여쭤봤어요. 어느 쪽이신지. 근데 두 가지 정도가 더 있거든요. 선택지가. 하나는 이제 심리학 쪽. 석사 공부를 좀 생각해 보시기도 했고 그리고 영문학을 전공하셨다 보니 헤드헌터 일을 해외에서 하시는 건 또 어떨까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선택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그 약간 강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바는 한 가지는 있어요. 아까 2019년이라는 연도까지 해라는 저도 반대이고요. 정말 하려면 임팩트 있게 내년 정도까지 내년. 그러니까 정년. 짧게. 정년. 난 사실 올해가 너무 아까운데 정말. 네, 근데 지나가서는 어쩔 수 없고. 내년까지 한번 재도전을 한번 1년 정도 하는 거는 저는 권장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좀. 작년 재작년은 정말 이건 뭐. 할 어떻게 해도 힘든데. 올해하고 내년은 좀 생각보다. 좀 괜찮을 거니까 한 번쯤은 해보고 그게 안 되면 2019년도에 뭐 시집 가시면 되죠. 예, 하여간 안 되면 뭐 또 선택지가 뭐 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내 관도 있고 근데 심리학하고 뭐 아까 해외로 나가는 거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 정묘일관 그다음에 월지가 이런 분들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제일 단점이 뭐냐면 시작이 있고 끝을 잘 못 보는 기질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강력해요. 그 의지가. 예, 그 처음에 그 시작의 어떤 의미가 너무나 강력해서 일단은 하고는 봐요. 가다가 자꾸 에너지가 이제 떨어지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좀 약하고요. 그다음에 식상이 그것의 어떤 행동에 대한 동력 같은 것들이 되는데 그것도 좀 약하시거든요. 그래서 외국으로 가는 거는 너무 외로워질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반대고요. 그다음에 심리학 공부를 한다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또 써먹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꾸 결혼적으로 몰고 가는 게 있냐. 그러네요. 뭐 어디 손자리가 있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 근데 저는 저는 사자지만 만약에 지금 올해부터 공부하셔서 17년에 이제 어쨌건 정화연이니까 정류죠. 예, 정류 세운에서 합격을 하시고 일을 하시면 19년에 이제 괜찮은 남자를
기해년에 스케줄 좋잖아요. 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정말 그저 부럽습니다. 근데 이제 정유년은 저는 왜 꼽냐면 어차피 이제 유금이라는 게 뭐 왕신충발 그러니까 묘유충 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유금이라는 그 자체는 귀인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정화는 원래 그 같은 정화가 오는 거를 그렇게 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은 여럿이서 무리지어서 뜰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내년도 유력하고. 그리고 이 유금이 또 네. 시험에 무엇보다도 잘된 좋다는 장생이잖아요. 예예, 예, 그렇죠. 예. 12연속상을 장생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아깝다. 이 기간이. 그래서 한번 뭐 이때 영업하고 네. 이런 게는 안 맞아요. 이 유금이 네. 그 현재긴 한데 네. 재성인 질문이긴 한데 우리 정묘님의 관점에 있어서 이 유금은 오히려 이런 그 테스트 그러니까 내 능력을 증명하는 거 네. 이런 이쪽으로 만든 것이지 네. 이것을 재물이나 네. 이거는 좀 어차피 명식은 그렇게 큰 재물을 기대하기 어려운 큰 재물. 그런 걸 그렇게 쉽게 하시나요? 아니 그런 재물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본인한테는 오히려 불행이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냐면 사람이 자기가 먹고 살 정도의 재물 네. 자기가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그 실현하는 삶이 더 중요한 거지. 막 이렇게 재물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증명하려면 네. 이런 명식의 경우는 절대 네. 그것을 충족하지도 못할 뿐더러 스스로를 계속 갈증나게 만든다는 네.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 왜 피곤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 네.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 목인성의 이 사람 아까 우리 가장 큰 특징이 네. 지사 선생님 말한 대로 참 시작 잘해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아. 네. 그게 이 목인성 특징입니다. 네. 네. 특히 정묘일주들이 네. 제가 정묘일주라서 네. 제가 아는 많은 여자분 정묘일주들도 그래요. 정말 재능 있고 매력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딱 그렇게 그 현실적인 어떤 딱 네. 부러진 어떤 순간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진 참 힘들어. 이제 그 힘든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네. 그런 걸 가져야 한다라는 거. 네. 거꾸로. 네. 왜냐면 흐름을 잘 살펴서. 그렇죠. 예, 흐름을 잘 살펴서 그걸 가져면 이거는 나중에 좀 다시 대운이나 이런 것이 네. 좀 이렇게 그 자기한테는 좀 힘든 시간 이런 거 왔을 때 네. 그것이 이제 막아줄 수 네.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자꾸 이제 그 결혼 이제 이쪽으로 몰고 가는데 저는 이렇게 그 아니 세상의 험에서요. 바로 그거야. 세상의 험에서 세상의 험에서. 솔직히 이 명식이 그렇게 훌륭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명식이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네, 네, 네. 왜냐하면 이전에 살아보셔서 그러시죠. 네, 왜냐하면 이 명식은 자기가 갖지는 못해도 자신이 갖고 있는 야망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왜 포기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결혼을 하시더라도. 자기의 명예가 충족된 결혼을 해야지. 그 명예의 보상에 결혼을 하게 되면 피곤한 배우자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하지만 이혼율이 높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결혼을 하되 내가 가지지 못하는 관을 가지고 있는 남자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되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내세울 게 없는 어떤 형태로 가면 이제 같이 불만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얻는 게 이제 원래 그 정묘 이분 같은 경우도 그 이성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물론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타인이 나의 이성을 어떻게 바라봐 주는가를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친구는 뭐 해? 뭐 아니면 내 남편이
어떤 자리에 있어 이런 것들. 왜냐하면 그건 어차피 관하고 동일한 거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을 해라는 어떤 명예욕이나 신분상승의 욕구가 거기에도 저는 동시에 작용을 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아까 이제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정묘일주의 남자나 여자나 처공이 좀 불리하고 남편 자리가 불리하다라고 원래 좀 이렇게 일주론으로서는 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관하고 자꾸 합을 해야 자기가 이제 밝게 더 빛나는 달이 되기 때문에 그게 과연 이게 이런 게 좀 약간 의문이긴 한데 정말 자기가 관을 가져가는 건지 남편을 통해서 가상으로 얻는 건지 그러니까 아직도 저도 공부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을 저는 제시를 해드린 거예요. 네네. 안 되면 저거 돈을 끌어내면 절대 남편을 통해서 관을 얻지 못합니다. 저는 그럼 시나리오를 좀 약간 바꿔서 17년에 결혼을 하셔서 합격을 하시면 일하실 거잖아요. 그럼 19년에 상사와 상사와 사내 커플로 그래서 이제 그 상사니까 어쨌건 관을 취하고 계신 분일 거잖아요. 그분과 이제 거시기 하시는 걸로 어떤가요? 그 됐고 아주 그건 재미없는 영화 시나리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들고 싶은 마지막은 그 이제 관을 취득하는 것 말고 관직을 정 말고 두 가지를 하고 있는 새로운 선택지 정말 자기의 명식에 맞는 선택지로 저는 생각해요. 그나마 이제 어떤 넥스트 초이스로서 저는 그 둘 다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는요 뭐 그렇게 급하게 서둘 필요가 저는 또 없는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요 다음 대운이 정해년입니다. 정해대운이 그래서 오히려 그 그런 해외 쪽에서 그런 이제 그 해외를 그 범위로 어떤 헤드헌팅 같은 것을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이분이 목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목은 시작이잖아요. 시작. 헤드헌팅은 어떤 사람하고 무슨 일을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지금 너무 넘쳐나 있는 것들을 그 행위를 통해서 끊임없이 소모시켜서 그 이 목의 기운을 이제 다 이제 써버리는 거죠. 되게 지혜롭게 그러면 이제 이 되고 그것이 해외에서 일어나게 될 때는 저는 이 이제 이 역마의 인자를 갖고 있는 병인이나 이민의 것들이 굉장히 발휘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대운이 좀 받쳐줘야 돼요. 지금은 별로 아니라면 정해 대운 때는 그것이 굉장히 빛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다음에 이 일 지와 그 월지가 묘모 편인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사람의 어떤 심리, 그러니까 활인업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와 그 사람의 고통을 동감하고 그걸 통해서 치유해 준 데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묘 특히 정화, 정화 일주인 사람이 이런 묘를 갖게 되면요, 주로 이제 여기서 하다못해 길냥이 이렇게 이런 길냥이 엄마들이 많아요. 엄마들 많고 그런 어떤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떤 약자의 위치에 있는 남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학이나 이런 또 그 상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이미 본인이 그런 어떤 자질들을 이미 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것이 왜 이제 첫 번째 선택은 되지 못하냐? 그 기운이 너무 넘쳐나서 나 있기 때문에 너무 넘친 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몇 개의 시작을 통해서 본인이 좌절하고 나면 이 목의 기운이 좀 거쳐지고 나면 이제 그 부분들이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인생 긴 인생을 통해서 선택할 게 꽤 크게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공직 시험, 뭐 해외 헤드헌팅 비즈니스, 그다음에 상담. 저는 결혼은 그 네 번째라고. 결혼은 사이에 두 개가 더 있네요. 결혼은 절대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아 근데 보통 대개는 저희가 상담을 하면 여러 선택지 중에서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하나로 좀 모아졌었거든요. 근데 되게 다양한 가능성을 갖고 계시네요. 아 근데 그게 인성과다의 특징이에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주적인 어떤
인성이 과다한 형태는 저도 얘기를 할 때 선택지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 이런 분들이 상상력이 되게 넓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공상적이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것들이 크기 때문에 상담을 할 때 이제 좀 폭을 좀 넓게 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선택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선택도 있을 수 있고 결국 이 사주는 굉장히 고집스러운 유형의 사주거든요. 결국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할 건데 네. 좀 폭을 넓게 가져가는 게 맞는 거죠. 아.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네. 아, 혹시 정유님이 혼란스러우실까 봐 제가 걱정했는데 그거는 네. 네. 저의 결정장애 때문에 네. 네. 노파심이었고요. 근데 이분 이제 정묘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명한 어떤 느낌이 많이 들어서 네네. 잘 판단을 하시고 삶의 질이 별로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으신데 아, 네. 그래도 이제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한 어떤 인자들이라고 하죠. 네. 사실은 식상하고 재해가 너무 좀 약한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다행히 앞으로 뭐 정해 대운 이런 때는 사주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크게 흐트러뜨리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정상적으로 이제 잘 이제 자기가 자기 일도 하고 결혼 생활도 하고 이러면서 네. 이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독신으로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아, 네. 네. 아무리 이 사주가 명예가 좋다고 하더라도 독신으로 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잘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어요. 궁금한 게 뭐 있으신지. 네. 그럼 그 세 가지 선택지 중에 네. 뭘 택해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나 이제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 이제 그거는 긴 생애를 두고 보면 네. 사실 지금 이게 안 되면 내 삶은 정말 끝장날 거라고 생각될 것 같지만 그 나이에는 네. 또 20, 30년 지나서 보면 하고 다닐 수 네,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생명을 주신다. 그건 50에는 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심리학 공부는 50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의 변수와 고려해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세계 어떤 걸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는 이 지금 그 대운과 서운을 볼 땐 저는 오히려 시험 공부를 저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내년까지는 볼 필요가 있고 그러고 되면 그 그림으로 가는 거고 사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공직자로 삶을 선택하신다고 하더라도요. 또 이 목의 기운사 분명히 또 몇 년 안에 또 예 옵니다. 네. 에이가 옵니다. 아 이거 계속 해야 돼 이거. 어 막 이제 분명 와요. 뭘 해도. 근데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고. 그리고 만약에 좌절됐다 하더라도 난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이 좌절되고 나면 대충 이제 이번 무자대운이 끝나 정해대운으로 가니까 저는 그 해외 헤드헌팅 한번 올인을 볼 필요가 있다. 헤드헌팅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잠재적인 어떤 그 포텐셜한 능력들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가 그 청량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자연스럽게 상담 심리학이나 이런 걸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되게 급하게 취업을 하셨다는데 되게 제대로 가셨네요. 어차피 목들은 다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람을 키우는 것과 인연을 맺는 이제 목과 관련된 직업들이 그렇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런 일을 큰 범위 내에서 보면 이런 순서들을 배치할 수 있지 않는가. 또 헤드헌팅을 하시더라도요. 한 10년 만약에 이것도 한 5, 6년 하시면 또 해이가 옵니다. 이걸 내가 이걸 내 계속해야 돼. 그래도 심리를 하나요? 그 걱정이 팔자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은 이런 정편인들이 이렇게 퇴과 인수 퇴과하신 분들한테 사실은 하는 얘기거든요. 걱정이 팔자. 그러니까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
공부하는 스타일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영어 공부하고 있으면 수학이 걱정되고 수학 공부하고 있으면 국어가 걱정이 되고 하는 분들이 원래 이 인수태과하시는 분들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거 뭐라고 써놨냐면 어떤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한다라는 얘기를 좀 써놓은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었죠? 아 여기요? 아 부족한 부분. 예, 예. 지혜롭게 부족한 부분만 공부하고. 이게 사실은 답인데 이분은 이게 잘 안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 여태까지 잘해왔던 거 까먹으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또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막 하니까 지혜롭게 부족한 부분만 공부하고 요거를 좀 키를 삼아서 이제 한번 공부를 도전해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네. 네, 저희가 또 모실 때도 급하게 연락을 드렸는데 오늘도 또 막 시작하기 전에 또 막 네. 뭔가 변동이 있어가지고 되게 정신없는 상태에서 네. 상담이 진행돼서 좀 죄송스럽고요. 네. 네. 어떻게 아 근데 뭐 전 되게 부럽네요. 전 목이 하나도 없어서 그저 부럽고요. 남의 아내를 담아주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거 보내주실 때 사연의 정면님께서 라디오 접합 명리가 만인의 명리학자가 모토인 텐데 네. 개인적인 상담을 네. 막 길게 요청하시는 거에 되게 죄송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네. 안 그러셔도 되시고요.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좋은 또 사연 얘기해 주시고 네. 솔직하게 이런저런 얘기 또 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 오신 정면님께는 또 감사의 인사로 저희가 제우 메디컬에서 나오는 어이. 고급진 치약 칫솔을 가시는 길에 예, 챙겨드릴 거고요. 니팔자가 어때서 접선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투와츠롱 아니 또 영문학 전공하신 분 앞에서 제가 영어를 투와츠롱@gmail.com으로 A4 한 장 분량 1500자 내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작성 방법은 딴지일보 홈페이지에 라디오 자파명리 클럽 게시판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 네. 되게 차분하게 좀 잘 간 것 네. 같아요. 네. 제가 누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없어서? 어차피 상상... 자기야 내 마음이 아니야. 듣지 마. 네, 아유.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좀 네. 메일로 좀 알려주시고 네. 또 살짝 뭔가 혼란스러울 때 또 메일로 여쭤봐 주시면 제가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네. 마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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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